잔대. 잔대. 아. 응. 그 다음에, 요게, 산 오이풀. 산 오이풀. 이거 냄새, 수박 냄새가 난다고. 냄새를 맡으면. 네. 그리고 요것도 잔대고. 잔대가 맞네. 홈이 약하지 않으면. 요게 이제, 우리가 떡 해 먹는. 요 수리치는 뒤에, 솜이, 이 솜털이 있다. 이게 떡 해 먹는. 나무 먹잖아요. 떡. 떡 해 먹으니까 나무로 먹어. 예, 네, 그거 잔대. 그 다음에, 요게 여성들한테 좋은, 가을 되면은, 백화, 저, 국화처럼 꽃이 착 피는 구절초. 아, 이게 구절초예요? 구절초. 할미꽃이에요. 네. 이 할미꽃이죠? 네, 할미꽃. 근데 이게 잘 없는데, 이게 있네. 아, 이게 구절초예요? 이게 구절초. 아, 저는 모르겠잖아. 조금 더 있으면 크면은 하얗게 꼬리가 하얗게 이렇게 나오지. 거기까지. 이게 나물로 해서 먹습니까? 그럼요. 이거 이제 산에 가서 내가 목이 마르다. 그러면 이거를 씹어 먹으면은 그 목 마른 것을 이제 이 까치 새곰새곰 합니다. 이쁠 수염이에요? 수염? 네, 까치 수염. 아, 까치 수염. 네. 까치 수염 하나씩 하세요. 네. 우리가 흔한 풀이지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못 먹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아시겠죠? 예.